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여법서 관광 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효소 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에게 제가 화났다고 말하지 마세요라는 문장을 你别告诉他我生气了 이렇게 말했고요. 자, 이어지는 문장은 이 옷은 드라이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즉, 이것을 이 옷은 말려서 빨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这件衣服要干洗 이렇게 말했고요. 자, 세 번째,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는 문장을 목적지까지 대략 30분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到目的地大概要30分钟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8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我请你동사 제가 당신에게 뭐뭐 하는 걸 쏠게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요. 오늘 제가 당신을 초대해서 밥을 먹게 할게요 라는 문장 구조로 이해하는 今天我请你吃饭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요. 오늘 제가 커피 쏠게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본다면 동사 자리에 커피 마시다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今天我请你喝咖啡 이렇게 원래는 도전 500문장이란 타이틀에 맞게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통해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린 수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얼른 그에게 전화하세요라는 문장인데요. 간快동사빠 얼른 뭐뭐 하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얼른 그에게 전화하세요라는 문장을요. 赶快给他打电话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얼른 남편에게 연락하세요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赶快跟丈夫联系吧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식사하지 마세요라는 문장인데요. 不要在这儿동사 여기서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하지 마세요. 식사하다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不要在这儿吃饭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또 응용해서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다는 동사만 딱 동사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不要在这儿抽烟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중국 사람조차도 모른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요. 连什么什么都 뭐뭐조차도 뭐뭐까지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조차도 모른다 라는 말을 连中国人也不知道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요. 아빠조차 운전할 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렇죠. 连爸爸也不会开车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좀 기다리세요. 저 금방 올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요. 마상 동사 곧 바로 금방 뭐뭐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세요. 저 금방 올게요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等一下我马上来
我马上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좀 기다리세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처리하다는 동사만 딱 집에 집어넣어서 等一下,马上给您办理,等一下,马上给您办理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今天我请你吃饭，赶快给他打电话吧。不要在这儿吃饭，连中国人也不知道。等一下，我马上来。 자, 이어서 또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즉 나는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我等他的电话呢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엄마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마마 덩 얼즈 라이너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하나도 안 먹습니다라는 문장은요. 이거 예쁘 동사 하나도 뭐뭐하지 않나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먹습니다라는 말을 이거 예쁘 치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필요하다는 동사만 딱 넣어서 이거 예 부여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가장 좋은 게 어느 거죠?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A是哪一个 즉 A는 어느 거죠?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어느 거죠? 라는 문장은 最好的是哪一个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게 어느 거죠? 라는 문장 마음에 들다란 단어만 딱 넣어서 最喜欢的是哪一个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라는 문장은요. 什么也不动사 즉 아무것도 뭐뭐하지 않는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라는 문장을 什么也不吃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什么也不要 그렇죠? 잘한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열 번째 문장입니다. 얘기가 잘 되었습니다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동사 하울러 아주 잘 뭐뭐했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얘기가 잘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아주 잘 말했다 이렇게 이해해서 说好了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문장은 아주 잘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吃好了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我等他的电话呢一个也不吃 最好的是哪一个？什么也不吃。说好了。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주세요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随时동사 아무 때나 뭐뭐하다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있다, 어떤 무슨 일, 아무 때나, 찾다, 나, 뭐뭐 해요 라는 문장, 즉 무슨 일 있으면 아무 때나 날 찾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有什么事随时找我吧. 有什么事随时找我吧.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10분이면 바로 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요. 시간의 양 就可以. 시간의 양 就可以. 즉 뭐뭐 하면 됩니다. 이때 지우 뭐뭐 한다 면면면면 뭐뭐 한다 면면면 이렇게 패턴을 우선 이해하면서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요. 10분 동안 뭐뭐 한다 면면면 된다 좋다 괜찮다 이러한 구조로 10분 동안이면 된다, 10분 동안이면 괜찮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본다면 10분钟就可以 10분钟就可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1시간이면 바로 됩니다. 1시간만 딱 집어넣어서 1个小时就可以 1个小时就可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어느 가격대를 원하세요? 라는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 손님, 뭐뭐 하고 싶다? 사다? 어떤? 무슨? 가격? 위치의 것? 즉, 손님, 어떤 가격 위치의 것을 사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본다면 您想买什么价位的? 您想买什么价位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 접시들을 치워도 될까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A可以撤走吗? A可以撤走吗? 즉, A는 치워도 되나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이 접시들 뭐뭐해도 된다? 치우다? 가다? 떠나다? 가? 즉, 이 접시들은 치워서 가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말해본다면 这些碟子 可以撤走吗? 这些碟子可以撤走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것을 응용해서 이 빈 그릇들은 치워도 되나요? 빈 그릇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这些空碗可以撤走吗? 这些空碗可以撤走吗?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징린 만말 동사, 징린 만말 동사, 아주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해 주세요 손님, 아주 천천히 고르다 선택하다 사다, 즉 손님 아주 천천히 고르면서 사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징린 慢慢选购, 请您 慢慢选购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有什么事随时找我吧 10分钟就可以 您想买什么价位的 这些碟子可以撤走吗? 请您慢慢选购.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는요. 我们这里可以 동사. 我们这里可以 동사. 우리가 있는 이곳, 즉 여기서 뭐뭐 할 수 있습니다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면서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우리 이곳 뭐뭐 할 수 있다 맡겨서 보관하다, 즉 우리가 있는 이곳은 맡겨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 我们这里可以寄存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여기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은 송금하다만 딱 집어넣어서 즉 어떻게? 우리가 있는 이곳은 돈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我们这里可以汇款
我们这里可以汇款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저것도 할인 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은요. A에可以打折 A에可以打折 즉 A도 할인 가능합니다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면서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 저 스타일 모델 뭐뭐 또 뭐뭐 할 수 있다 값을 후려치다 즉 저 모델도 값을 후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 나관예可以打折 나관예可以打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한 분이신가요? 라는 문장에서는요 지우 대상마 지우 대상마 즉 오직 다만 뭐뭐뿐인가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을 뜯어보면요 오직 뭐뭐시다 손님 한 사람가 오직 손님 한 사람뿐입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 지우닌 이웨이마 지우닌 이웨이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이것뿐인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지우 뒤에 저거란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지우 저거마 지우 저거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가족이신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한 집안 사람인가요? 이렇게 이해하는 是一家人吗? 是一家人吗?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쪽을 보면서 주문해 주세요라는 문장입니다. 看着这边동사바 看着这边동사바 이쪽을 보면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을 뜯어봤더니 보다 뭐뭐하면서 이쪽 주문하다 해요. 즉, 이쪽을 보면서 주문해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본다면 看着这边点吧 看着这边点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요. 메뉴판을 보면서 주문해 보세요. 이런 문장은 메뉴 목록을 보면서 주문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看着菜单点吧 看着菜单点吧 그렇죠. 잘한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면서 우선 신청서를 좀 작성해 주세요라는 문장은요. 请先填一下주르륵 请先填一下주르륵 우선 뭐뭇을 좀 작성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 뭐뭐해 주세요. 우선 채우다 좀 신청표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는 우선 좀 신청표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본다면 请先填一下申请表 请先填一下申请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또 응용해서 우선 이 표를 좀 작성해 주세요 라는 문장 표만 넣으면 되겠죠. 请先填一下这张表 请先填一下这张表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움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我们这里可以寄存那款也可以打折就您一位吗看着这边点吧请先填一下申请表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멋진 문장 몇 개를 더 만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제가 영화 쓸게요. 이 말은 오늘 제가 당신을 초대해서 영화 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는 今天我请你看电影今天我请你看电影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세요 문장인데요. 어떻게? 有什么事随时跟我说吧. 有什么事
随时跟我说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이 빈 접시들을 치워도 될까요? 즉, 이 비어있는 접시들을 치워서 가도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这些空盘可以撤走吗? 这些空盘可以撤走吗?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의미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